자, 이번 시간에는 프레임 생성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생성기는 우리가 그때까지 이런 예제도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프레임 요소를 이런 프레임 요소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이런 파이프들을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그다음에 뭐다 붙여서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인벤터의 프레임 생성기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스켈레톤 스케치 개념을 해가지고 그 스케치 선을 인식해가지고 이 파이프를 씹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인벤터에서 프레임 생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3D 스케치입니다. 3D 스케치를 원활하게 다룰 수 있어야 그 다음부터 그 3D 스케치의 그 선을 이용해가지고 프레임 생성기를 작성을 할수 있는 거죠. 새로 만들기를 열어가지고 스탠다드.ipt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여기 있는 기본적인 골격 파이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레임 생성기를 작성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잘안 보이니까 치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가 보니까 밑에 900에 8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프레임 생성기에서 프레임이 지나갈 중심 센터를 여기 있는 센터선으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센터선에서 요 센터선까지의 거리니까 프레임 생성기에 여기까지의 길이는 840이 될 것이고 이쪽은 74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하단부에 있는 이 평면,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시작으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스케치의 기본 방향을 여기를 두지 말고 스케치 1번을 지운 다음에 인벤터에서의 평면도의 정면도가 아니라 평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의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명령으로 840에 740에 사각형을 그리고요. 수직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수평 구속 조건을 이렇게 맞췄죠? 자, 그 다음에 3D 스케치는 일단 2D 스케치를 먼저 기반으로 한 다음에 거기를 기반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2D 스케치를 작성을 한 겁니다. 스케치 마무리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높이, 550의 높이를 갖는 사각 박스를 작성을 해볼게요. 3D 스케치로. 스케치 작성을 마무리하고 2D 스케치 밑에 제목 여기 말고 이 밑에 버튼을 누르면은 확장이 돼가지고 2D 스케치 작성 밑에 3D 스케치 작성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나서 보면은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일단 선 명령을 먼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선 명령을 이용해서 위로 뻗는 3D 스케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명령을 클릭해서 일단은 선 명령을 클릭하면은 3차원 공간에서 스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이죠. 시작을 여기 스냅을 잡아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대면 빨갛게 점이 인식되죠.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선을 그리면 좀 위험해요. 왜냐? 그냥 이렇게 적당히 맞춰서 선을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뷰 큐브를 돌려보면은 스케치 선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죠? 삐뚤하게 나 있죠? 그래서 선을 제대로 다시 작성을 해볼게요. 선을 위로 정확하게 올려서 그리는 방법은 보면은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좌표계가 붙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Y쪽으로 쭉 뻗는 걸 그리기 위해서 Y축 좌표를 선을 작성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걸 안 먹어요. 그죠? 안 먹습니다.
여기를 먹는 게 아니라 3D 스케치를 갔지만 여기를 기본 원점으로 잡아가지고 Y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Y축을 포함하는 자, X와 Y와 Z축에 보면은 오렌지색 막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이 오렌지색 막은 자, X축과 Y축은 XY 평면에 3D 스케치 안에서 좌표계에 맞는 자, 다시 여기 안에서만의 2D 평면을 또 잡아주는 평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Y축으로 쭉 뻗는 선을 그린다면은 XY 평면이나 YZ 평면의 중간에 있는 요 오렌지색 막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마우스로 여기 갖다 대면은 색이 약간 진하게 변하죠? 진하게 변했을 때 클릭. 그러면은 자, 기준선이 생기면서 자, XY 평면에 대고 그릴 수 있는 평면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마우스를 이쪽 기준선에 갖다 대 보면은 평행 구속 조건이 뜨면서 자,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클릭.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선이 작성되게 되죠. 여기에다가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551이라는 치수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것들도 똑같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선 명령을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선을 긋는데 여기다 또 해서 또 치수를 여기다 550을 주게 되면 4개 변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 적당한 수준에서 일단 적당한 수준에서 선 명령으로 위로 뻗는 선 나머지 세 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이어주는 선들을 자, 순차적으로 자,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 명령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선을 그려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자, 여기로 딱 스냅이 되는 데가 없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 뻗어나가게 그린 다음에 자르기 명령으로 이렇게 잘라줘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선 명령으로 끝에서부터 쭉 가서 가다가 만선을 그렸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연장 명령을 이용해서 끝까지 연장을 이렇게 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르기 명령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이두 가지의 방법을 혼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주는 선을 그려주도록 합시다. 다음 마지막 선은 선 명령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선을 그어줌으로써 자, 우리가 3D 스케치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하면 스케치 2번과 3D 스케치가 해가지고 상자형의 골격이 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하고도 비교를 해보자면 자, 뭐그 위에 특별한 건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녀석을 자, 3D 스케치 골조로 해가지고 이 녀석을 어셈블리로 넘긴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레임 생성기를 이용해서 각각의 선의 형광을 잘 박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프레임 생성기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3D 스케치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에러가 뜨게 될 텐데 프로젝트를 다시 여기로 잡아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간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름은 프레임 생성기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 폴더는 폴더는 아까 프레임 생성기라고 제가 만든 폴더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종료.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해서 스탠다드.iam
새로운 어셈블리 환경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배치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3D 스케치 부품을 자,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 3D 스케치에서 넘어온 이 선들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프레임 생성기로 프레임을 생성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준비 과정을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프레임 생성기 명령을 이용해서 자, 3D 스케치에다가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